근데 그분 만난 지 얼마나 되셨어요? 오빠 여기 처음 왔을 때도 이미 만나고 계시던 건가? 그렇지. 내가 우리 나연 때문에 너희들 찾은겨. 그 사람 음식 솜씨가 딱 옛날 어르신 손맛이더라니까. 그랬구나. 아이, 난 오빠 혼자 된지꽤 됐단 말에 괜히 기대했네. 뭐? 뭔 말인겨? 아니, 아니, 난내 주변에 오빠랑 딱 어울릴 만한 여자가 있어서 소개시켜 줄까 생각했거든요. 아이, 그려? 근데 어쩌냐? 난 이미 여생을 함께할 짝을 찾았는디. 잘 됐네요, 오빠. 아니, 그나저나 얼마나 대단한 분이길래 그렇게 반대를 한대요? 우리 배소빠만한 상대가 어딨다고? 아유, 뭐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렇지.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? 그냥 밀어붙이시려고요? 뭐 어떻게든 해봐야지. 난 절대 그 사람 포기 못하는구먼. 배소빠 진짜 멋있다. 완전 사나이다. 두분잘 되셨으면 좋겠네요. 언제 한번 모시고 오셔요.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할게요. 아유, 그래 줄게요. 그래요. 그럼 이 고비만 잘 넘기면은 장금이 니랑 풍금이한테 제일 먼저 소개할게요. 그러세요. 저희도 어떤 분인지 너무 기대돼요. 진짜 궁금하다, 언니, 그죠? 그래. 그래요?